걱정스럽습니다. 여기도 뭐 이 적용도 잘해놨네. 어? 어. 야, 여기가 그러니까 뭐 하는 데야 여기가? 여기는 오늘은 아빠를 위한 힐링 스파 공간이야. 아버지의 황혼 로맨스를 세상 그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하는 딸. 아빠를 위한 나의 그 공간 선물이에요. 힐링 스파 공간. 상심한 아버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. 아빠 준비 다 됐어요. 와, 살아있네. 자. 뜨겁지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. 조심조심. 아우, 아빠 막 몸이 울끈불끈. 아우, 뜨겁다. 얼굴에다가 세안하시면 돼요. 아빠, 요새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들도 좀 관리하고 또 몸에서 좋은 냄새 나고 이러면 이 사람 좀 이렇게 멋지네? 관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. 아, 그래? 두 번째 소개팅을 앞둔 상황에서 내친 김에 알턴 이 같던 고민까지 털어놓습니다. 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또 이런 여자 이렇게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무슨 바람둥이 같지 않아? 괜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? 나는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그래?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냐면 젊을 때 만나는 선택이 아니니까 그렇잖아. 그렇지. 아빠가 또 어떠하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꼭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고 한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건 바라진 않고 좀 아주 쿨하게 여러 명을 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, 아빠가. 아, 그래? 딸의 진심 어린 조언에 다시금 용기를 얻는 임병기. 아빠가 정말로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해. 아니,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 것보다도 일단 근본적으로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사귀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겠지. 외로움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좋지 않은 사람을 그렇지, 뭔가 그렇지.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지. 생각해보면 늘 그의 선택을 지지했던 속 깊은 딸이었죠. 진짜 아버님이 어떤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? 뭐 제 기준은 없고 아빠 마음 편한 사람? 아빠 마음이 편하고 뭐 같이 있으면 즐겁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어른들한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생각하는 방향과 보는 방향들이 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. 이것이 동병상련의 반려자. 네, 그렇죠. 잘 만나고 상처받지 않는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그렇지. 만남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고마워. 새로운 사람을 만나 오래 묵은 마음의 상처까지 털어냈으면 하는 딸의 바람. 그 마음이 헤아려지기에